절기 경칩인 오늘 겨울잠에서 깨어나던 동물들도 미세먼지에 놀랐을 것 같습니다. 국립현충원으로 현장 수업을 간 어린이들도 이렇게 다 마스크를 착용했는데요. 워낙 먼지가 심해서 이후 일정은 다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단 농도가 좀 낮아집니다만 그래도 곳곳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. 내일 중부와 경북 북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나 눈이 지나겠는데요. 대체로 비가 되겠지만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인 강원과 경기 동부 또 충북 일부는 1cm 내외의 눈이 오겠고요. 강원 산지에는 최고 10에서 15cm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후에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썩 쾌청하진 않겠고요.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도, 대전 2도, 광주 3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또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울산이 12도, 또 제주가 10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봄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